지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8월 10일이죠.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정리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미리 무엇을 코딩했고 그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코드를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에 많은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메뉴들도 많이 추가됐어요. 여기 있는 것들 보시면 뭐 국적 통화라는 메뉴, 다국적 통화, 표준 통화, 인덱스 통화, T1, T2, T3, T4, T5 등등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메뉴의 첫 번째입니다. 코드 내용이 거래와 결제를 동기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시장 유통 인프라에 통합시킨 거예요. 그 말은 은행이나 증권사 물 자동화하는 건데 요걸 조금 더 보완하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 방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쇼핑한다면 쿠팡이나 등등 쿠팡에서 쇼핑할 때 어떻게 되나요? 물건을 선택하고 다음에 결제 수단을 지정하고 다음에 이어서 결제 버튼을 클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뭐 비행기표를 할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쿠팡은 쿠팡대로 뭐 비행기 에어부산은 제가 즐겨 이용하는 에어부산이나 뭐 제주항공이나 주로 이스타나나 진해어나 주로 제가 이용하는 그런 항공사들 저가 항공사들 마다 다 결제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 방식 저기는 저기 방식에서 카드도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불편하죠. 이걸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할 방법이 있느냐는 건데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코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유통 인프라를 통합을 시키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궁금하죠? 이걸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도 있고 뭐 각 은행들도 있잖아요. 무슨 제일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뭐 삼성카드도 있고 등등등등 있죠. 여러가지 결제수단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사용자마다 이 중에 어떤 걸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죠? 그 카드로서 이 자신이 구매한 상품을 선택을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기존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결제수단들 모두보다도 탁월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결제수단이 나온다면 그죠? 그 탁월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죠? 만약에 탁월한 새로운 결제 수단이 있다면 시장이 그걸 이용할 것인지 어쩐지 보죠. 근데 탁월한 새로운 결제 수단인데 무엇이 탁월한지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항목도 이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코딩한 내용이 개인과 가족과 기업 그룹 읍면동 뭐 개인 기업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법인일 수도 있고 혹은 단체일 수도 있고 혹은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혹은 기업 그룹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어떤 단위든 간에 그 각 단위의 수입과 지출 혹은 또는 이익과 손실 에 대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인 가구의 소비 품목이 무엇인지, 2인 가구의 주된 지출 항목이 무엇인지 등등 나의 연령대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어떤지 이 모든 데이터를 거의 완벽하게 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걸 기존의 통계청이 샘플 표본이죠. 표본을 통해 조사잖아요. 조사하는 방식을 이걸 전수조사로 조사 및 자동화로 전환한 겁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또 코드를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통계청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자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을 보다 완전한 형태로
보다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자동화 전환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 이 코드의 프로그램의 특징은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가 없고 기록되면 수정이나 삭제될 수 없다. 이게 우리 시스템에 들어있는 오픈해시 알고리즘입니다. 오픈해시는 블록체인에서 그냥 마이닝 과정을 마이너스 한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뺀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마이닝을 빼면 오픈해시가 나와요. 근데 여기다 뭔가를 또 추가했죠. 뭘 추가했느냐 하니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추가했죠. 그죠? 오픈해시 플러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합친 것이 블록체인에서 마이닝을 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실 이 모든 프로그래밍 우리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 기술이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과 사물의 거의 모든 활동입니다. 완전히 모든 활동이 아니라 거의 모든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이 기록된 데이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 소유주의 동의 및 법원의 승인 하에 관련 기관이 제한적으로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적 정보를 정부가 침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다섯 번째는 하나의 은행 시스템이 세계 전쟁에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가령 한국의 인터넷 뱅크,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 뱅크가 전 세계 전역에 한국과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표준은행 이용자는 환전 과정 없이 세계 어디서나 자국화폐를 자국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존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서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 시 대상국가의 통화를 자국에서 환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대상국에서 소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귀국한 다음에 재차 환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표준은행 이용자는 표준은행 카드 혹은 그 스마트폰 하나로 해외에 나가서 자국 돈처럼 쓸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령 한국인이 일본 편의점에서 짜장면을 사 먹는다. 편의점에 짜장면 안 파나요? 콜라를 구매한다면 하는 경우, 이 한국인의 표준은행 계좌가 계좌의 모든 돈이 일본 엔화로 바뀝니다. 결제 시점에 한국 계좌의 모든 그 잔고가 순식간에 일본 엔화로 전환되고 그런 다음에 엔화로 결제하죠. 콜라 한 병 결제하고 나서 바로 또 순식간에 자국인 한국 통화로 회기.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이런 방식이 기존의 은행에서는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불가능해요.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표준은행에서는 쉽게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으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항목도 말씀 좀 드릴까요? 표준은행에서 임직원과 자산은 물론 주주와 경영진까지 마이너스한 조직. 특이하죠? 임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고 주주도 없고 경영진도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코드로 도대체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지, 구현될 수 있는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코드를 봐야 돼요. 그래야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일단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코드길래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코딩을 하면 요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코드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한 줄 한 줄씩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엄밀히 말씀을 드리고 굵직굵직하게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용자, 표준은행 이용자입니다. 표준은행 이용자는 자신의 현금 자산을 국제화폐, 다국적화폐, 표준통화 혹은 표준화폐죠. 인덱스통화를 임의의 비유, 간에 간 임의의 비율로 보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홍길동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홍길동은 한국 화폐 1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10만원을 지금 현재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현재 내가 10만원을 카카오뱅크에 저장한다면 뭐 저금을 한다면 그 10만원은 한국 돈으로 저금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제화폐인 한국 화폐에다가 5만원 그리고 다국적화폐, 다국적화폐는 국적이 되지 않는 뉴트럴라이즈드 국적의 환 위험을 환 리스크를 제거한 그러한 화폐입니다. 그 다국적화폐 그것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화폐에 2만원 할 수도 있고 다국적화폐가 T2입니다. T2 그리고 국적화폐를 T1이라고 합니다. T1 그리고 표준통화 이게 표준화폐죠. 표준화폐에 이게 T3예요. T3에 2만원 2만원 그리고 인덱스통화 인덱스통화에 이건 T4입니다. T4에 만원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국적화폐와 다국적화폐와 T3화폐와 인덱스통화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죠. 뭐냐니까 한국화폐는 한국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그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가 있죠. 그죠? 한국이 생산하는 어떤 각종 상품들의 국제 경쟁력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변동하는 것이 한국화폐입니다. 다국적화폐는 특정 국가의 환위험을 제거한 화폐고 T3화폐는 표준통화죠. 표준통화이고 표준통화는 기본적으로 표준은행의 주식과 같습니다. 표준은행의 이익에 투자된 그러한 화폐. 표준통화에 그러니까 표준은행의 주식이라고 하지 않고 왜 T3라고 하느냐 하면 표준은행의 주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은 어쨌거나 특정한 일부 기업들의 주식들로 구성된 머니풀이에요. 이것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표준은행과 같은 표준은행을 포함해서 이 풀, 머니풀에 들어가 있는 1년의 기업들이 잘 될 것 같으면은 요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치가 내려가겠죠. 그죠? 리스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다음 인덱스 통화는 세계의 14개 증권 시장, 증권 거래소, 대표적인 증권 거래소 14곳의 인덱스 주식에 분산 투자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주식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뉴트럴라이즈, 딜루트 한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거한 그러한 통화죠.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는 금융공학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T1은 한국 돈이니까 한국 돈이 가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것이고 다국적 화폐는 환 위험이 없는 돈이죠. 그래서 특정 국가 나중에 내가 해외에 돈을 결제해야 된다. 근데 한국 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한국 돈이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T3는 특정한 1년의 기업들의 주식을 하나의 풀에 담아놓은 것이고 그 주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표준은행이고 표준은행 외에 여러 기업들의 주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은 그 기업들의 주식 주가에 연동되도록 구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덱스 통화는 그런 특정 기업의 어떤 주가에 종속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항상 올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T4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나중에 T1 예를 들어서 피아트 풀이라고 하는 것도 피아트 풀 개념도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표준은행을 한국에서만 이걸 런칭할 계획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런칭할 겁니다. 그럼 세계 전역에 있는 화폐들이 각국 화폐들이 다 표준은행에 어느 정도 모이잖아요. 그게 피아트 풀입니다. 그죠? 여기 피아트 풀 속에는 한국 KRW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USD도 있을 것이고, 홍콩의 뭐 HKD도 있을 것이고, 호주의 AUD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등. 일본의 뭐 JPY도 있고, 각국 통화가 들어가 있는 게 피아트 풀이에요.
근데 은행에 들어와 있는 피아트풀에 있는 돈은 지불 준비금이라고 리절브라고 하는데 리절브를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랍니다. 투자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죠? 여기에 투자를 해서 그 이익 중에서 일부는 이 투자 저금을 하고 있는 사람, 저축한 사람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은행의 경비와 직원들 급여,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인덱스 통화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표준통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표준통화는 표준은행의 미래 수익을 전체 가치로 환산한 겁니다. 표준은행 등입니다. 등. 표준은행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표준은행은 주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이 없고 주주가 없어요. 그죠? 근데 주식도 없고 주주도 없는데 그러면 표준은행도 이익이 있을 거죠. 이익이 있겠죠. 왜냐니까 여기 모인 피아트풀에 있는 모인 돈, 저축이죠. 저금들 중에서 지불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를 하잖아요.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여기다 하든, 어디다 하든 투자를 하겠죠. 투자해서 그 중에서 일부는 이 저축한 사람들에게 이자로 지급이 되겠죠. 피아트풀에 돈을 넣은 사람들, 그죠? 그 디파짓, 예금을 한 사람들에게 이자로 나가고 나머지 이익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주가 없는데, 그죠? 주주가 없는데 그 임직원도 없죠. 임직원도 없으니까 월급도 안 나가고 자산이 없으니까 경비도 안 나가고 주주가 없으니까 배당도 없어요. 그런데 이익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니까 교육법인으로 갑니다. 역시 항상 마지막은 교육법인이에요. 교육법인은 이 돈으로 뭘 하느냐는 거죠. 뭘 하느냐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각국의 비대면 비접촉 교육 인프라 구축을 진행합니다. 이게 뭐예요? 오픈리시 캠퍼스죠. 오픈리시 캠퍼스. 지금 오픈에시 캠퍼스에는 우리가 팀 주피드가 제작한 과목들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어느 정도 비용, 그러니까 경비가 들어온다 그러면 오픈에시 캠퍼스에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한 많은 지식을 넣어서 기존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비접촉 비대면 인프라로 재구성하는 해서 누구든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어떤 종류의 지식이든지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진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법인으로 그러니까 이 수익이 자동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코드로 다 이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12월 말 이전에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전역의 은행과 증권사, 증권거래소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할 수 있을리라 예상이에요. 근데 상당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상당 부분. 이게 뭐 10%를 자동화할 것인가? 뭐 90%를 자동화할 것인가?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뭐라고 해야 되나 시중은행도 있고 그리고 좀 정리를 하죠. 요만큼은 시중은행 그리고 이만큼은 인터넷은행 그리고 여기는 우리 표준은행 셋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표준은행 코딩했네요. 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지 코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것이 경제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경제학자나 금융공학 전공한 사람, 공학 전공자는 코딩을 모르고 즉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은 또 경제나 금융을 모릅니다. 되게 그래요. 되게. 99.99%가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코드를 해놓더라도 코딩을 해두더라도 되게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라서 까막눈이 되고 개발자는 개발자라서 까막눈이 되고 코드를 다 짜놓더라도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경제학과 금융공학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코딩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과 표준은행의 차이점. 사용통화는 이렇게. 그다음 표준은행은 다국적 화폐. T1부터 T5까지 있어요. T1부터 T5까지 있고 이번에 1차로 코딩한 것은 T4까지
코딩을 했습니다. T1, T2, T3, T4까지 했어요. T5는 아마 내년에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임직원 영업점은 시중은행은 둘 다 필요하고 인터넷은행은 영업점은 필요 없고 임직원만 필요하죠. 표준은행은 둘 다 불필요합니다. 그렇죠? 주주회, 이사회 있고 없습니다. 증권 거래 지원은 시중은행은 별도의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 되죠. 그죠? 인터넷은행은 아예 그런 기능 자체를 지원하지 않고 표준은행은 기본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거래와 예금이 하나로 T1, T2, T3, T4로 같이 들어가 있어요. T5가 바로 정확히 말하면 특정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기능이 T5 앞입니다. 자, 영업 범위도 국내고 글로벌이고 예금 보장은 제한적이지만 표준은행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100%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구현될지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서 과연 100%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부도가 난다. 그럼 예금자가 그 자기가 예금한 금액을 100% 다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예금 보장 한도가 5천만 원인가에 불과합니다. 내가 1억 원을 예금하고 있다면 5천만 원만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나머지 5천만 원 날리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은행이 부도난 경우는 없습니다만 부도날려고 하면 나라에서 다 메꿔주니까 지금 그랬는데 사실은 부도남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표준은행은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100%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자, 해외거래시 안전은 필요하고 수수료도 있죠. 그런데 불필요하고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좋죠. 우리가 해외 나와서 카드를 쓰더라도 수수료가 없단 말이에요. 예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을 1로 잡았을 때 인터넷은행은 1.01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고 우리 표준은행은 1.1에서 1.2 10에서 20% 정도 그렇죠? 10에서 20% 정도 예금 이자율이 더 많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율도 마찬가지 얘를 1로 봤을 때 인터넷뱅커는 0.98에서 0.99 조금 이자율이 싸죠. 그런데 마찬가지 10에서 20% 정도 더 저렴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능하죠. 왜냐하니까 뭐 주수 배당도 없고 임직원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경영진도 필요하고 필요하지만 경영진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모든 게 그냥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고객 신용평가도 대출을 하려면 보통 신용평가를 한 다음에 대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은 사람이 하고 인터넷뱅크는 약간의 반자동으로 하죠. 그죠? 그냥 번호만 똥똥똥똥 두드리면 계산하는데 우리는 전자동으로 구성합니다. 송금도 마찬가지. 수수료가 일부 있거나 없거나 세계전력에서 수수료가 없이 송금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결제도 마찬가지. 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세계전력에 수수료가 없고 외환입금 기능도 마찬가지. 없습니다만 있어요. 외환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요렇게 코딩을 했다는 겁니다. 했으니까 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제가 좀 코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아마 오늘 코드 설명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내일까지 해서 한 5번, 6번에 나눠서 코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스템 동작하는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해를 하는데 시스템 동작하는데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